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지분 매각을 하기로 했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오늘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앤컴퍼니가 계획했던 안건 처리는 무산이 됐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오늘 주총 왜 미뤄진 겁니까? 네, 먼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9월 14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유업은 대주주인 홍원식 전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 간 주식 매매 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초 남양유업은 오늘 오전 9시 임시주총을 열어서 한앤컴퍼니 측 인사를 중심으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 새 출발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네, 한앤컴퍼니가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앤컴퍼니는 임시주총 당일 매도인이 입장을 바꾸고 합리적 이유 없이 주총을 6주간이나 연기했다며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거래 종결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주식 매매 계약 체결까지 했고 기업 결합 승인 사전 절차, 매매 대금까지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자칫하면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홍원식 회장이 지분 53%를 3,1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헐값 매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후보와 만나 협의를 벌이거나 매각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